굉장히 오랜만에 옆방 굉장히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저희는 오늘 어디 왔냐? 여기 어디야? 호텔이요. 아니 야 호텔이라고 어떻게 해? 야구장으로 이동 중이지요. 지금 야구장 이동 맞아요? 맞지요. 확실해요? 네. 지금 맞추러 간다고요? 아니요, 그냥 보러 가는 춥다요. 아 추워! 아! 지금 야구장은 아니에요? 야구장을 왜 가? 도포하러 간다니까. 야구장 그거 갔다가 투어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지, 투어를 하고 그 다음에 야구장을 가지. 바보죠. 바보 아니에요, 절대. 아 풍경이 너무 예쁘다. 어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게 얘기를 해줄래? 언니 왜 제가 하는 말 뭐 모든 걸 다 그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극티가 돼서 해발 어깨 만들고 있잖아. 그다음에 이 도마구 좀 앞에 있어서 있는 쇼핑몰까지 전부 포함해서 옛날에는 한 사람씩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야구장이 되게 좋다. 우와 실제로 가면서 박스를 못 치니까 여기서 좀 나서는 아니 너무 손이 나보다 손이 작아서 그래요? 언니 하이터치 하고 계신 거죠? 약간 아, 하이파이브 와 야구를 보면서 우와 저 홈런이 나왔다 그러면 100엔 수리 우와 멋있다 10분간 이야 우와 진짜 너무 행복하겠다 되게 멋있는 야구장이네 아마 엄청나죠 여기는 보면 거의 베스트라 우와 안에 홈모도 300 더 빙 볼 수가 있어요 어느 페이지 들어와도 와 진짜 크다 최장 거리 100m짜리 우와 아시죠? 재밌겠다 산리오 좋아하세요? 산리오 네 산리오의 팀워크 4장이 들어왔습니다 아 잠깐 갈게요 네 산리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마이멜로디 너무 좋아 어떡하죠? 저는 30대라 애들 같지 않습니다. 아, 난 애들은 상큼한데 난 너무 시큼해. 어떡해? 아니, 언니 시큼하다고 하면 안 되죠. 저는 시큼한 것들인데? 아니, 사랑스럽다고 합니다.
86년이죠 올해가. 우와.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요 마크는 리그에서 우승했을 때 마크고, 빨간색 동그라미는 시리즈에서 일반 시리즈에서 우승했을 때. 이제 그때는 난카이라고 오사카 지역에 있는 팀이었어요. 그렇죠. 아. 그래서 다이해가 돼서 호텔 그다음에 여기 돔 앞에 쇼핑몰까지 다 지어서 들어온 거예요. 유니폼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게 후쿠오카로 넘어온 거예요. 오사카 지역에서. 그러면 왕정치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한자가 그렇게 한국분들 있지만 오사다 하루. 그래서 오사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요미우리 자이언트 저분이죠 입단해가지고 그 외다리 타법으로 세계 홈런 왕이에요 현재까지. 홈런 개수가 868개. 그래서 이분이 이만큼 감독을 해서 그 이후에 호크스 사장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호크스 회장이에요. 와. 내 올지는 몰라요. 저분이 얼굴 잘 기억해줘요. 이 역사가 지금 86년째 오고 있다. 그 팀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로서도 영광입니다. 선수들의 여기는 원래 선수들은 이 정도 하는데 일반 사람도 이 정도 한다. 아, 저거는 무슨? 와, 속력이 없는데.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보세요. 30. 어, 잘 난다. 난 봤을 때 한 손으로 안 나온 거 같지? 하나, 둘, 셋. 난 10도 안 나와. 우와! 역시 혜지야 너는 오늘 진짜 오늘 간단히 이렇게 했는데 와 너무 장난이 아니야. 하나 둘 셋. 이거 안 돼. 왼손 셀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야. 언니 몇 나왔어요? 언니! 야야 너나 나나 비슷하네. 자 준비됐습니까? 뭐? 자 그럼 페이페이점에서 호크스 선수의 던지는 구속을 좀 보겠습니다. 우와 나 무서워. 와 무서워. 이거 봐 이거 봐 구속해요. 구속해요. 눈 안 감... 아! 이거 어떡해요 그냥 눈. 아니 이거 진짜 뻥이 아니라 느낌은 여기서 무서워요. 언니 안에 들어가서 체험하는 거. 우와 위험하니까. 우와 나도. 우와 진짜. 이거 던질 속도가 150자거든요. 이거 보통 154요? 154. 아 이걸 어떻게 잡아? 이걸 어떻게 받아? 아, 너무 무서워 근데 보기. 던지마. 아! 좋다. 진짜 해봐. 해봐봐. 진짜. 거긴 안 된대. 거기 안 된대. 어, 그래도 도망가야 저거 던질 때 맞춰야죠. 이 도망 던질래요? 네, 어 얘가 맞춰. 던지는 게 있어. 던지는 거 봐야 된다. 안 올 때가 던지게 나에게. 가시고. 언니 잠에. 간다. 우와. 어때요? 괜찮죠? 정희동 62에요. 우와. 우와. 이거 잘한다. 우와 잘 굽는다. 야 너 운동선수 지금. 야 너 한 번만 더 해봐. 80 네. 되는 거 아니야? 6이요? 6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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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요? 이겼어요. 뭐야 내가 여태까지 온 것 중에 여기가 최고야. 우와. 여기가 제일 재밌어. 그라운드 바닥에서 위에까지가 65m. 그래서 불꽃놀이 하시는 장인은 불꽃 그 화약을 들고 이 지붕을 타고 거기까지 가서 아이고. 경기 시작 2시간 전에 2시간 전에? 네, 가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남겨놔요. 그러면 골프스가 이기면은 그 화약을 다 터뜨리고 내려오는데 졌다 둘 다 들고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좋다. 내일은 승패 개념 없이 부산이 이겨도 득점 줄 거예요. 내일 호크스가 이기면 우와! 여러 다 닿는데 정규비만 1,500원. 와, 여러 다 닿는데. 여러 다 닿는데 1,500원. 와. 보시면
하루 안 들어오세요. 우와, 뭐야, 일단. 나 점심은 안 먹어. 이거 영화 사이드 아니야? 이거 내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기실이 멀거나 왔다리 때 힘들면 여기 앉혀. 와! 잠시만, 쉴 때.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나? 너무 좋아. 아, 진짜 대박이다. 너무 편해. 놀이기구 본 것 같다. 아, 근데 너무 좋다. 진짜 이거 끝난다. 와, 이거 진짜 잠실 안 되나? 잠실. 너무 좋다. 최고다. 처음에는 마운드가 이끌어 가잖아요. 그걸 리프트 내려요. 와. 그래서 뭐 넣은 다음에 저걸 바짝 까는 거예요. 그 까는 팀이 별도 있어요. 왜죠? 깔고. 돈이 얼마야? 돈이 얼마야? 와. 나밖에 소리가 안 나. 좋다. 오, 되게 좋다. 야. 환상분들 이렇게. 우와. 우와. 진짜 좋다. 야. 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여기 진짜 넓다. 나 찍어서 보여줄게. 아. 그 전부 우드로 그냥 쫙 돼 있어가지고 그 메이저리그가 더 좋아요. 그 다음에 호크스 막 그 딱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소파를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의류예요. 그게 14년에 이대호 선수가 왔는데 부단에서 그거를 이제 해주면서 이거 해주는 대신에 우승을 해라. 그때 진짜 우승을 했어요. 14년 15년. 멋있다. 진짜 네. 좋아한다. 우와, 너무 넓어서 어떻게 다니나요? 어디가 홈이에요? 여기가 홈이에요? 아, 왜요? 전광판이 되게 넓잖아요. 미쳤어요, 무슨 전광판이. 틀리면 진짜 큰일 나겠다. 진짜 이만하게 보이겠다. 근데 원래 치안 관상도 없었는데 만들어진 거니까 여기서 하면은 되게 근데 1년은 관상이 있죠. 관상이 그렇게 큰 우리처럼 있지 않는 거 같아요. 1년 관상 뭔가 이렇게 덜컹덜컹할 것 같은 느낌. 우와, 아, 진짜 크다 하면. 이야. 딱 맞는 타입이죠. 살로프야, 내가. 어? 응. 위험해. 어머. 어? 정말 부끄러울 것 같아요. 오, 무서워, 무서워. 어떡해. 탈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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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컹. 근데 그 자리에서 위로 뛰어야지. 안 되면 이제 앞으로 부르든 아니면 그냥 소면식으로 나가. 야 이거 하면서 이거 하면서 뒤로 좀 찔끔찔끔 하고 뒤에도 무서울 때 조심해야겠네. 어. 뭐 어떻게든 하겠지. 잘하겠지. 될 수 있을 거야. 나 진짜 일본 분들한테 먹힐 상이가 안 먹힐 상일까? 희장이는 일단 먹힐 상이야. 이 일본인이 좋아하는 상이 어떤 상이에요? 귀여운 상. 좀 나네? 뭐래? 아, 저게. 나잖아. 저희 애가 벌써부터 연예인병이 걸렸어, 어떡해. 교육을 잘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좋아서 친구들. 꼭 내보내주세요. 네. 꼭. 어, 나네? 이거 무섭고. 아, 일본상에 뭐가 있어요? 어. 아, 여기. 뭐라고요? 야, 봤잖아. 근데 저 오늘 거기 돈키호테 갔는데 일본 팬분들 알아봤어요. 갑자기 네. 언니 인스타 이렇게 아, 카와이! 오! 생얼! 또랬어. 오! 생얼! 동선이랑 그런 것만 파악하고 내일 아침에 리허설 하고 한다 했는데 지금 굉장히 안 외워져가지고 지금 큰일 났거든요. 안무가 안 나와요. 안무가 진짜 안 나와요. 너무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근데 원래는 스턴트를 하는 친구들인데 근데 저희랑 하는 공연은 이렇게 카와이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런 거 저 절대 못하는 거. 근데 여기서 좀 연기 좀 해보려고요. 여기는 두산 팬 몇 명 와요? 예상되는 두산 팬들 티켓 아 840개 나왔어요. 840개. 근데 네. 그 외에도 이제 또 그 외에도 있으니까 한 1000명 정도 오십니다. 근데 보통 여기에 작년에 한국 사람 제일 많이 들어왔을 때가 100명밖에 없었어요. 아~ 근데 내일 단일 경기로 거의 1000명 들어오는 거는 진짜 아니, 처음이죠. 근데 뭔가 여기는 유도하는 느낌보다 공연 느낌. 공연. 아, 그렇지 그렇지. 아, 되게 다르다. 진짜 다르다. 우리 이제 분위기 때문에. 근데 일본은 진짜 경기에 집중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전부 응원석.
팬들이 스스로 와서 응원하고 나팔 불고 그 다음에 대형 깃발 흔들고 응원해주시겠지. 아, 나 진짜... A few moments later.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하는가? 8시 15분 배는 굉장히 고프고 진짜 아파. 춥고 고기 먹고 싶어요. 어 맛있겠다. 야 안무나야 외우자. 노래 틀어볼까요? 어 우리 뭐야? 키 타고 머리 잡아. 머리 돌려. 너무 큰 것까지는 안 되겠다. 아, 맞아. 너무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대형이라 너무 큰 거여가지고 너무 커서 아 말을 할 수 없는데? 진짜? 이게 진짜 큰 그거여서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대하세요! 여기까지 여기까지